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당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과반이 넘었죠. 네, 60%가 넘었어요. 63% 정도인데. 예. 그 당초 예상은 결선을 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했었고요. 특히 뭐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쪽에 기대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뭐 결선 가면 잘해주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아, 예. 생각보다 친윤의 결집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당원들의 비판적인 것도 상당히 확인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게 변화가 없음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 변화가 없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굉장히 당 내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취임과 동시에 윤한 갈등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3년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 3년이 남아있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 마음대로 하는 걸 용인할 거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상. 두 분 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칼잡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이 칼잡이들의 그 칼싸움이 어떻게 될지. 그런 관심도 좀 보여줘요. 싸움 날 것이다. 예. 자,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22일 날 월요일 날이죠. 예. 저녁에 이제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방에 막 사람들이 우글을 하더라고요. 예. 봤더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모인 거예요. 아, 삼자가요? 삼자가 회동하고 비한 삼자. 뭐 언론에도 났어요. 그래서 예. 막 기자들 왔다 갔다 하던데 예. 결국은 아마 발표 전날 삼자 회동을 했다는 거는. 결선에 갔을 때 우리 예. 좀 잘해보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뭔가 그 뭐 도모를 했던 것 같은데 셋이 예. 합쳐도 뭐 37%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결선 갈 거를 염두에 뒀던 건 완전히 깨진 거죠. 네. 근데 아마 한동훈 후보가 된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뭐 대통령 선거 대통령 지금 인기가 없고 네. 임기 중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다들 이제 차기 권력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검사 대 검사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뭐 새로운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은 어찌 보면 약간 올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됐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인물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좀 차기 권력을 선택한 게 아닌가. 아, 벌써요? 아, 그렇죠. 벌써 왜냐면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TK의 변화를 가장 깊게 봤는데 네. TK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광주 전남도 보면 항상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차기를 어떻게 하면 집권할 수 있냐 요구에 관심이 제일 그렇죠. 많아요. 예.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 지지율 1위이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냐 이런 데서 좀 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벌써 차기 윤한 갈등 얘기하셨고 차기 지도자도 대권 후보도 벌써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거 너무 나간 거야. 아직 3년 남아가지고 왜냐하면 네. 과거에도 보면 김무성 대표가 한참 잘 나가다가 십몇 프로 받고 네. 마이너스 15% 그렇죠. 됐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지금 3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네. 전당대회에서 차기는 별로 아직까지는 예. 네. 자, 그러면 최고위원도 늘어뜹니다. 4명의 최고 또 1명의 청년 최고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는데 최고위원 뽑히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친한파라고 할 수 네. 있는 분이 지금 장동혁 예. 그 최고위원하고 수석 최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동혁 예.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진정호 청년 진정호. 최고위원 예. 그 정도 같아요. 나머지 예, 김재원, 인요한, 김민자 이분은 친한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최고위원 구도로는 그 친윤이 3명, 친한이 2명 이런 정도로 보여지는데 네. 그 지도부 구성에 그 9명일 거예요. 아마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하면 6명이죠. 예. 그다음에 원내대표, 1명,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의장,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 1명. 예. 그러면 9명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다수파가 어딜 거냐 이걸 보면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사실은 원내대표도 있고 원내대표하고 지금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는 선출직이니까 못 바꿀 거고 정책위의장이 의원총회 추인을 받긴 합니다만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위의장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9명 중에 누가 5명이 될 거냐 친한이 5명이냐 친윤이 5명이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때 한동훈 원팀으로 박정훈 의원이 이제 도전했는데 박정훈 의원이 표수로는 4위였는데 여성 그 김민재 의원한테 밀린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여성 이건 있어요. 여성 우선이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됐으면은 이제 박정훈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5명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정책위 의장 안 하도 상관. 저는 근데 정책위 의장을 말씀처럼 뭐 쉽게 못 바꿀 원내대표 저는 바꿀 것 같아요. 아 바꿀 것 같다. 한동훈 팀 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잖아요. 알고 그다음에 권력의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본도 어쨌든 뭐 그동안에 검사들이 보통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게 자기 사람으로 바꾸기 힘들겠지만 결국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뭐 의총에서 추인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약간 중립적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사람으로. 같아.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지금 딱 이제 4대 4 구도인데 정책위 의장이 어디로 가냐 따라가지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체를 시도할 거다. 왜냐하면 교체를 안 하면 그 다른 원내대표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 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 확실하잖아요. 아이고, 친윤이죠. 확실하기 뭐, 때문에 자기 편을 안 듣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원내 이름 원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원외니까 나는 나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위 의장은 자기 좀 가까운 사람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때 뭐 계셨지만 조수진 뭐 누구였나 정미경 뭐 이런 분들 또 배현진 아우 뭐 최고위 할 때마다 막 딴소리 그런 목소리 때문에 아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번 최고위도 간단치 않아요. 지금 이게 좀 인요한 좀 잘 못 인요한은 원희룡하고 한 팀이었던 것 같고 또 김민전 최고위원 또 지금 나경원이었나요? 뭐 하여튼 지금 보면 좀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나경원 후보랑 한 팀으로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 다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는 겁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재원, 인효환, 김민전 이런 분들인데요. 장창한데요. 장창한데. 거기다가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원내대표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원내 잘 안 따라줄 거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아요. 이 많은 시간을 시간이 많아요? 촘촘히 일정을 어떻게 잘 소화할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표가 움직이면 언론에 뭔가 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에 소개될 만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정치 신인이 과연 집권당의 임기 후반기 선거가 없어요. 또. 선거가 2년간 없거든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선거가 있으면 당대표한테 힘이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를 하면서 당대표한테 뭔가 몰릴 수 있는데 그것도 없네요. 그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를 하기가 큰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쉽지 않다. 그다음에 당내 상황도 지금 전당대회가 거의 분당대회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그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난제고요. 그런 숙제들이 많은 당대표가 됐어요. 지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 그리고 상처와 아픔만 남긴 대회였다. 맞습니다. 뭐 발라드 가사 같기도 한데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원희룡 후보죠. 원희룡 전 장관. 개인적으로 생각이 아닌 건 아니죠? 고등학교 선배이다. 근데 원희룡 선배니까. 원희룡 후보 같아요. 원희룡 후보. 그렇죠. 왜냐하면 원외고 일단. 그다음에 본인이 뭐 출마를 처음부터 뭐 하려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윤 대통령 윤심 그걸로 이제 그냥 나온 거잖아요. 윤심 나에게 있다고 나온 건데. 근데 뭐 정치인이 항상 선택을 하는데
잘못 선택한 거죠. 윤심이 지금 기울어지고 하는 해고 어찌 보면 이제 다음에 뜰을 해가 누구냐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기울어지는 어찌 보면 동아줄을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지방선거 나오거나 보궐선거는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물론 대표가 지금 말씀처럼 공천권은 당장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서히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윤심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기대서 뭐려고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심에 기댄 건 아니잖아요. 현역이기도 하고 본인의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뭐 낙마한다든지 뭔가 잘못됐을 때는 본인 힘으로 또 뭐 자기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힘이 아니라 뭔가 기대려고 했던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 설사 낙마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 원희룡 후보한테는 다시 기회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가장 피해받고 가장 상처입었다라고 현근택 우리 변호사님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원희룡 그 이제 전 장관 행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또 입각을 한다든지 정무장관이 신설이 돼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살짝 비껴서야 되는데 비껴서야 되는데 그냥 비껴서 있기는 뭐하니 예를 들면 대사 같은 걸로 외국을 나가셔서 한 2년 정도 그 현실 정치에서부터 멀어지는 것도 방법인데 과연 그런 길을 택할지 의문인데요. 원희룡 장관은 내상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나출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계속 전당대회, 뭐 서울시장 계속 나왔었어요. 출마를 했는데 한 번 당선이 안 됐어요.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 대부분 자꾸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 나경원 그 의원이 그 얻은 그 득표나 성적이 만족할 만하냐. 그러니까 등수도 2등도 아니고 그 다음에 득표도 한 15%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나경원 대표가 당내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전에 전당대회 국민의힘 하고 우리 또 김철근 총장님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랑 같이 했었으니까 이번 전당대회하고 좀 달리 보이는 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든지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는 야당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위에 없었어요. 없었고 그야말로 당의 비전과 전략 어떻게 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정당이 될 거냐 라는 것을 마음껏 보여줬던 전당대회였다면 돌풍도 불고 뭐 이랬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런 거였다면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한 20년 같이 생활해왔던 검사 출신의 그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유력 후보였고 이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냐 없냐 이게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사와의 어떤 문자 그다음에 댓글팀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전당대회였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통합해 나갈 수 있을는지 그 리더십이 상당히 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상처와 아픔만 남긴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번 전당대회 초미의 관심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부분이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란 말이 잘 이제 안 나오네. 한동훈 대표. 이제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대표입니다. 대표가 사실은 약간 절묘하게 줄타기를 한 건데 그래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마 8대 2 구도잖아요. 그렇죠. 당원 8, 민심 2였고 아마 이준석 대표가 될 때는 5대 5 구도였던 것 같아요. 5대 5가 맞죠, 그때? 7대 3. 아, 그때 7대 3이었어요? 그때도 당원이 7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당원들의 그 지지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유시민 작가가 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침팬지 폴리틱스. 저도 그래서 유시민께 봤거든요. 거기 보면 이 우두머리가 교체되는 과정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예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결국 최종적인 딱 승패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이 나는데 예전에는 이제 톡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 어제는 보니까 네. 꼿꼿하게는 안 숙이더라고. 약간 살짝 애매하게 숙이긴 숙였어요. 숙인 약간 예. 숙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맞을만해 이 정도거든요. 이게 수평은 아니죠. 대통령이 네. 지금 위에 있는데 약간 이제 도전하는 정도의 자세이긴 하지만 아마 한동훈 지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이걸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 문제인데 앞으로 그게 더 문제겠죠. 그게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원외고 그다음 본인은 뭐 하겠다고 하겠지만 원내에서 뭐 추경호 대표가 아니 뭐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아니면 이건 뭐 좀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권력의 목표가 이제 결국은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뭐 공천권 행사할 것도 아니고 네. 본인 일단 생존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처럼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예. 적당히 저는 타협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했는데 같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당대회 어제 왔던 모습. 근데 왔다가 인사도 인사지만 조금 빨리 자리를 떴어요. 아, 보통 다 대통령들은 와서 축사하고 가는 거죠. 아, 예. 통상의 관례. 비싼 겁니까? 예, 예. 비춰서 뭐 특이한 점은 별로 없었던 네. 것 같고요. 문제는 오늘 그 어제 끝나고 네. 그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했다고 예. 한동훈 대표가 밝혔어요. 예, 통화했고 예. 그다음에 오늘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만찬을 하면 보통 신임 지도부만 불러서 그게 좀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천파스 만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쵸? 예를 들면 네.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바로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사거든요. 네. 보통 비서실장, 대변인, 사무총장 그치. 이 정도는 인사를 하고 네. 그 신임 지도부를 불러서 힘을 실어주는 게 보통의 그 그치. 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만찬을 해요. 예. 근데 전 현직 지도부와 낙선자 떨어진 사람들 다 포함해서 예, 예. 출마자들 전원을 불러요.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대략 한 30명 남짓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분들을 같이 만찬한다. 이건 신임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만찬이 아니고. 예, 그냥 안 할 수 없는 통과 의례 비슷하게 안 할 수 없는 그냥 그 상견례 이런 식의 것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 모양 자체가 되게 웃기다고 봐요. 바로 다음 날, 그 다음에 전현직 지도부 낙선자까지 포함된 출마자 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네? 보여요. 결국은 원어브 됩니다. 당신은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수많은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당대표지만 너는 한 명이다. 그렇지. 당대표 별거 아니야. 당직자는 언제든지 바뀌고 우리는 이렇게 비대위원장도 전직도 있고 있어서 뭐 당대표 됐다고 크게 뭐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네. 이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먼저 나간 것도 이거죠. 보통은 아마 발표를 결과 발표 보고 그러니까,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지. 근데 아마 먼저 나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내가 축하해주기 싫거나 네. 아니면 그 발표했을 때 기자들이나 카메라들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다 비출 거란 말이죠. 그때 이분이 또 표정을 잘 못 인상이 드러나요. 인상이 약간 썩소를 지을 수 네.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게 싫으니까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메시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환영한다든지 뭐 잘해보다든지 그런 거 보면은 썩 탐탁치는 않은 거죠. 네. 원하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거죠. 아니 그래도 의례적으로라도 뭐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또 민주당 전당대회 가는데 당대표 선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는 또 90%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은 거기는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무슨 공산당 선거도 아니고 네. 이 정도 그립감이 있고 네. 예? 당이 이재명 네. 대표를 네. 그 지지하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안 나와도 되는 건데 나와갖고 일극체제가 완성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꼭 그게 확인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로 넘어가요. 네. 당대표 얘기가 저희가 준비가 좀 이따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어 저기 지금 저희 민주당 쪽은 최고위원 선거가 네. 아주 관심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정봉주 후보가 원외인데요. 유일한 원외인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지금 사실은 참... 말씀처럼 네. 당대표 선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예.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선거의 관심은 약간 의외의 인물이 나오거나 이럴 때 관심이 제일 그쵸? 많거든요. 예. 정봉주 아시겠지만 원외고. 원외줍니다. 근데 원외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제주에서부터 1등을 했어요. 거의 20% 육박 19% 이상인데. 그러니까 많이 납니다.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했는데 예. 계속 1위예요. 예. 지지율도 거의 2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2등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의외의 결과로 보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했던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방송 어디 언론에 나 저 인터뷰 유튜브 나가서 예. 1등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대부분들은 다른 분들은 내가 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해,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다 하고 있거든요. 친명이다, 내가 친명이다, 네. 이재명 픽한 사람이다. 그렇죠.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일곱 분 다 그래요. 네. 근데 정봉주 후보만 아 나는 거래가 싸울 거다. 아... 그리고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봉주 후보는 내는 옛날에 싸웠다, 구속도 네. 됐었다 이러면서 네. 옛날에 감옥에 있던 사진 딱 넣었어요. 감옥 사진요? 어, 이거는 MB 이제 때 감옥 사진. 네. MB 때 감옥 사진. 과거에 입증된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앞으로 잘하겠다. 네. 앞으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잘 싸웠다. 나 이게 실증했다. 네. 라는 것과 앞으로 잘하겠다. 잘 싸우겠다는 거는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야당은 집권 세력과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이걸로 평가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원외 인사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다. 네. 전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정봉주에 대한 동정심. 동정심. 네. 네. 그동안 원외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네. 받았어요. 예. 경선 통과했는데 강북 받은 건 아니고 경선은 이겼죠. 예. 근데 공천이 취소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당내 선거는요. 역시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 입장이 예. 확실하다. 예. 정봉주 후보가 예. 가장 강경파일 거예요. 예. 탄핵을 주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네. 그런데 가장 반응을 잘하는 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죠. 사실은 당내 선거는 강경파에게 소구하는 것, 네.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게 가장 득표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본선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봉주가 1등을 끝까지 하지 않을까. 끝까지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네, 끝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저는 뭐 김민석 후보라든지 뭐 쟁쟁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현희, 네. 뭐 한준호, 이현주, 김병주 뭐 등등인데 이른바 명픽 후보들 네. 이분들이 별로 좀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이 이제 김민석 의원이죠. 김민석 의원이 제가 4위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턱걸이죠. 턱걸이가 있어요. 턱걸이.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명픽이 이재명 대표가 그 차에 네. 태워서 네. 인터뷰하고 또 가면서 아유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네.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한마디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많이 남았어요. 아직. 네, 왜냐하면 지금 네. 민주당의 지금 최고 물론 이 호남이 한 33% 정도 되고 당원 비율이 그다음에 수도권이 한 42%라서 70%가 넘거든요. 수도권 네. 호남이.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에서 누가 선택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당 입장은. 네. 그 국민의힘이 TK에서 누가 지도받는 것처럼. 근데 아마 이번 주 이제 아마 부산 경남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분수령이 좀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부산, 약간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요. 원래. 네. 왜냐하면 초기에 딱 잡으면 그다음에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한테 지금 비판받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1번 일단 원외라는 비판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강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 자체가 강경 이미지다. 네. 그다음에 약간 과거의 뭐 막말이라든지 개인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근데 전당대회의 이슈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정봉주 후보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정봉주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봉주를 지지하거나 욕으로 날리고 있거든요. 저 국민의힘이 한동훈이냐 아니냐처럼 여기 최고위원 선거는 정봉주냐 아니냐 이 그러니까, 얘기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당내에서 막 그 정봉주 비판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정봉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봉주 그렇죠. 된다 안 된다로 가는 거라서 예. 이게 정봉주 의원 저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도예요. 오히려 언론에서 비판하고 관심 가져주고 오히려 정봉주 되겠냐 안 되겠냐 당내 사실은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뭐 물론 항상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원내가 되겠냐, 강경하다 이런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납검수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강경파 아니냐 뭐 근데 정청래 의원도 잘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이제 거부감이 분명 있고 그 다음에 뭐 강경파냐 아니면 막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도 또 아픔이 많은 분이라 아까 네. 말씀처럼. 여러 번 이제 낙마된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조금 뭐 변화의 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소구력은 좀 먹히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석 최고라는 뭐 직책은 없는 것 같은데 1등으로 만약에 최고에 된다.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8명 중에 네. 인지도는 정봉주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봐도 그럼 방송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네. 그 인지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싫고 좋고는 나중 문제고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 사람 안다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정봉주가 가장 유리한 구도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논쟁까지 더해지면 정봉주의 이름은 더 날리게 돼 있고 결국은 8명 중에 정봉주냐 아니냐라고 하면 정봉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원외인데 수석 최고가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권한대행은 당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수석 최고로 넘어가는데 원내대표는 예. 또 원내에서 뽑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수석 최고가 되면은 정치적인 복권을 하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런 건 좀 느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최고를 따로 뽑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뭐 김재섭,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나온단 말이죠. 네. 청년 최고위 됐다가 다음에 당선도 되고 민주당도 여성을 한 명 우선 넣는 건 있는데 이제 청년 최고 따로 뽑는 건 조금 민주당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가 이제 근데 사실은 수석이냐 아니냐 의미가 뭐 그 실제적인 건 없어요. 실제적은 없는데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약간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 말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보면 거의 인지도 싸움이에요. 네. 아느냐 모르냐. 일반 당원들은 전당대회도 그렇게 뭐 계속 보지 않아요. 우리처럼 고관식이나 계속 보지. 저도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 네. 직원한테 물어보면 우리 당 나온 사람들 중에 반 이상 몰라요. 아 모르고 네. 몰라요. 정봉준 알까? 정봉준 알아요. 알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봉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알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평소에 평소에 싸운 거거든요. 그렇죠. 당대표 이 전당대회 나와서가 아니라 평소에 언론 노출이라든지 뭐 악명이든 뭐 유명이든 그렇죠. 간에 어쨌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 네. 그러면 지금 구도는 어쨌든 정봉주 후보가 좀 유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총선 때도 네. 그 화성을에 이준석 대표 나왔던 지역에도요. 그렇죠.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준석을 네.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게 선거에 영향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말 정말 큰 차이인데 그걸 역전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네. 지표로 봤을 때 거기서 또 이준석 대표 띄워주네. 그런 인지도 싸움이 네.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 중도 확장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선거는요. 당내 선거는 강경파가 유리하고 본선에 가면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당의 가장 소구력이 강한 강경한 입장을 정확히 내는 사람이 유리할 거예요. 네. 거기다 인지도 높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정봉주 불쌍하다. 공정표. 이것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하게 1등이다. 예, 갈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네. 정봉주 후보는 반박했던 것 같아요. 네. 낙검수. 아,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 중에도 낙검수 뜬 사람들이 있더라. 네. 강남에 후보 강남 네. 뭐 특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강남에 있는 아주머니들도 많이 듣더라 이러면서 이제 중도 확장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강경파.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주도인가 뭔가 가려고 했을 때 네. 그 비대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형근태 강경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찍혔는데 그러니까 강경파라는 게 약간 언론의 프레임도 있어요. 아. 네, 정봉주보다 아마 그 부분을 그래서 요즘 보면 이 포지션이 네. 절대 뭐라고 반박 안 하고 세게 안 나고 납작 엎드려 있어요. 가만히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근태 김철근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